저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.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가끔씩은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을까. 저를 이렇게 팔로우 해주셔서 사실 소리 엄청 질렀어요. 완전 비명 지르듯이 아! 이렇게 질르고 며칠 전에 그런 걸로는 저는 잘 신경을 안 써요. 외출 준비할 때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데 뭔가를 나가기 위해서 막 뭐도 뽑고 저것도 하고 확인을 했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자주 검색하고요. 궁금한 게 있을 때나 제 사진 보고 싶을 때 좀 열심히 찾아보는 것 같아요. 메이크업이 된 사진을 좀 보고 싶어서 약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제가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참지 못합니다. 가서 뭐라는 거예요?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렇게 좀 물어볼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제가 자작곡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와서 점점 더 노력을 해서 저작권료가 많은 곡을 폭발시키고 싶어요. 춤은 안 춰요. 되게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편이에요. 아 근데 저 사실 친구가 10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막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. 만나는 친구만 좀 만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주변 사람들이 귀여워진대요. 자꾸 제가 약간 막 이래요. 평소보다 흥이 많아지고 제스처가 많아져요. 그래서 좀 더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슬기는 슬기롭다에 대해서는 먼저 슬기로울 때가 진짜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기계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만약에 컴퓨터 조립도 못하고 뭐 온수매트가 배송이 왔었는데 그것도 설치를 못해서 약간 되게 낑낑대고 있을 때 슬기 언니가 항상 도와주거든요. 그런 조립이나 이런 거. 그래서 그때 진짜 옆에서 보면서 존경스럽다, 슬기롭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예리는 예리하다에 대한 답은 사실 저는 그렇게 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예리한가? 예리하진 않은 것 같죠? 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.